하고 둘은 여기서 써준 거예요. 이 차요? 네. 이분 레터 차죠? 선생님 우리 갈라진 안 거죠? 가호? 예. 자리가 좀 이제 저기 할 텐데. 6.25 전쟁 당시 하나만 소국 명령 중화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이목 문화재 한강댁 서론에 많은 관람을
지목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0년 6월도 이랬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6월 25일도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햇살이 좋고 그리고 녹음이 짙고 그리고 눈에 모를 심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르른 날에 이렇게 마음이 우거진 날에 우리는 어떻게든 노릇인지 우리 생애 가장 비극적인 그런 비극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러는 우리 가슴 속에서 잊혀졌고 그리고 더러는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그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힘겹게 짐을 지고 그 뒤를 따라가던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 이렇게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초로의 나이로 이 화천골짜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1회 비목문화제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 황인용입니다. 지금 군기관의 도움으로 이 제1회 비목문화제 즈음에서 헬리콥터가 날아간 뜻은 그 아픈 그리고 가끔은 이제 잊으려고 하는 신세대에게 전쟁의 상흔을 일깨우고자 헬리콥터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아마 헬리콥터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 제1회 비목문화제 어쩌면은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멀리 화천 계곡까지 제1회 비목문화제에 참가하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비목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을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방법으로 기억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화천 이 평화의 댐 골짜기까지도 비록 2차선이나마 아스팔트 길이 뚫릴 만큼 우리의 처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좋아진 만큼 우리는 이제 문화나 예술을 생각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전쟁으로만 생각할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목숨을 젊은 목숨이 산화했습니다. 그 3만여에 이르는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젊은 목숨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옛날의 상흔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바를 상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사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리고 제1회 비목문화제가 열리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다 함께 느끼면서 오늘 뭐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하신 점이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땅바닥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시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문화제가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계속 질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뭐 따뜻하나마나 날씨가 좀 덥긴 덥네요, 지금.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순국 영령을 위한 그리고 특히 이 화천계곡에서 젊은 목숨을 조국에 바친 3만여 위령들에 대한
분양 순서로 제1회 비목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목문화제의 그 분향은 아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몇 그 팀으로 나누어서 몇 분으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비목마을 사람들 대표 몇 분이 우선 분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동기가 된 비목마을 사람들 그리고 비목을 작시한 한명희 서울시립대 교수 그리고 이종덕 예술의 전당 사장님 손기상 삼성문화재단의 상무 그리고 장일남 비목을 작곡하신 한양대 음대 교수님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그 비목 그 시비가 지금 되어 있죠. 그 시비의 글을 써주신 서예가 남전 원종식 선생님 등 이렇게 비목마을 대표해서 분향을 첫 번째 순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분향을 올린 동안에 경건한 마음으로부터 분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명이 되신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좀 나가시고 싶으신 분은 나가셔서 함께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분향 시간은 가능한 대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호명하신 분들 안 나오십니까? 예. 지금 예술의 전당의 이종덕 사장님, 그리고 장일남 작곡가님, 그리고 글씨를 써주신 남전 선생님, 네, 지금 분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최각규 지사님 그리고 홍은표 화천군수님 그리고 이 지방의 이범찬 안기부의 도지부장님 그리고 화천군의 이윤환 의회 의장님 박수준 감사실장님 이 박수준 감사실장님은 특히 화천군수로 계실 때 비목공원을 조성하신 그런 장본인데 가능한 대로 좀 빨리 나오셔서 분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김종환 7사단장님의 군 관계자 여러분 분향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7사단장님의 군관계자 되시는 분들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분향 순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함께 마음속으로부터 지금 분향을 올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로 국회에서 오신 이경재 의원 그리고 서초구청장 조남호님 그리고 문예진흥원의 본부장으로 일하시는 이무철님 그리고 문체부의 이기룡 국장님 그리고 춘천의 KBS 총국장으로 일하시는 김영태님 준비되셨으면은 여러분들 나오셔서 분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분향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들이 6.25를 대충 기억하시는 그런 세대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때쯤 국민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중학생 뭐 조금 높으시면 아마 고등학교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줄 믿습니다. 저분들 뇌리에는 여기 관중석에 앉아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머님 지금 기억에 희미하실 테지만은 6.25의 포성과 그때 아마 짐 꾸리고 그냥 피난 나가고 하시던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님 얼굴에는 사실은 6.25의 어떤 주름살이 지금도 보이는 듯 합니다. 예, 저는 저희 어머님 뵈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이곳 화천 골짜기에서 숭고한 젊은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친 3만여 위령들 그리고 우리 순국 영령들에게 사회 인사를 대신해서 분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은 마음속으로부터 분향을 올렸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향 순서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아시다시피 제1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하객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 좀 하시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로 시설이 없는 이런 야외에서 이런 그 문화재가 열린 이런 그 예술의 축제가 열리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서는 충문 봉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충문 봉독은 비목을 작사하신 한명희 교수께서 충문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충문 단기 4329년 병자년 6월 6일 현충일
나라 곳곳에서 모여든 비목마을 사람들은 동족 상잔의 옛 격전지였던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상류 비목의 계곡에서 조국을 위해 산하한 순국 영령들께 삼가 아뢰나이다.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벌써 임들이 가신지도 온 40여 성상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 빛나던 제너머 백암산 기슭마다 화양 내음 자욱하고 노루사슴 한가롭던 이곳 북한강 골짜기에 호송이 진동하며 끝내는 그대들의 꽃다운 젊음을 앗아가고 조국을 동강내던 저 6월의 민족적 참극이 일어난지도 어느덧 반세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달이 지고 해가 바뀌는 세월의 변혁이 40여 해나 흘렀습니다. 그대들이 누비던 저 능선의 소나무가 저토록 자라있고 그대들의 무덤가에 뿌리 박던 산목련이 소복한 여인처럼 저렇게 하얀 꽃을 피워내는 만큼의 꽤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꽃 피고 입지는 엽진 활락의 긴 세월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대들의 애로움은 그 얼마나 절절했으며 그대들의 가슴 속에 배어나는 그리움은 그 얼마나 진하고도 애틋했겠습니까? 강 건너 해산에서 국로로 오는 밤이면 천리타향 애진 산골에 홀로 누운 적막감에 그 얼마나 고독했으며 강여울에 달 비치는 견고한 달밤이면 그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들에 또 얼마나 파란 그리움의 멍이 들었겠습니까? 이제와 생각하니 모두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살아남은 저희들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대들의 애로움, 그대들의 그리움, 그대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진작부터 챙겨오지 못한 용렬맞은 저희들이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대신하여 조국에 몸바치신 호국 영령들이시여, 저희들은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찾은 저희들을 너그러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가신님들의 뜻을 받들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노력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통일의 국운을 가꿔내며 누천년의 민족사를 온전하게 지켜갖고 지켜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저희들도 그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서럽던 보릿고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독특한 민족문화를 세계에 내세우며 국제화 시대의 선진 대열에 들어서게도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오던 우리의 일상도 이제는 따뜻한 인정을 생각하고 우아한 삶의 질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의식하는 조그마한 여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게도 되었습니다. 모두가 6월의 실록처럼 싱그러운 젊음을 나라에 바친 순국 영년 여러분들의 은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앞으로도 먼저 가신 선열들의 거룩한 유지를 가슴 깊이 새겨가며 아름다운 세상 살맛나는 조국 건설에 신명 바쳐 일해갈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희들이 고하는 이 작은 정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가신님들의 가없는 사랑과 음덕을 베푸시어 갈등 없는 국태 민안과 결의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항상 우리를 선도해 주시고 가호해 주시기를 축원하나이다. 내내 평안하시고 하해 같은 명복을 누리소서. 조국산하를 주관하시는 백두대간의 천지신명께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성심으로 기원하나이다. 단기사천 329년 병자년 6월 6일 비목마을 사람들 대표 한 명이. 이제 충문에 담겨있는 그런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순국 선열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젊은 목숨을 바친 순국 영령들, 그리고 특히 이 화천 계곡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3만여 젊은 영령들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 계시는 분들 불편하시겠지만은 잠시 일어나셔서 묵념의 예를 갖춰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 특히 이 화천 계곡에서 적과 싸우다 젊은 목숨을 바친 3만여 위령들에게 다 함께 묵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그 처음 있는 행사에는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뭐 오신 하객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부터 이 골짜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가 이런 거 문화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그런 거 표현입니다. 물론 구경거리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몇 분의 인사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고장 화천군수 홍은표 군수님의 환영사 있겠습니다. 저 홍군수님 잠깐 나오. 예. 홍은표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수 홍은표입니다. 오늘 뜻깊은 제41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저희 고장 이곳에서 산화한 모든 이들의 영령을 넋을 기리기 위한 이런 행사에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이 이고장에서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제1회 비목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명희 교수님을 비롯한 비목마을 사람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민통선 북방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실성부대장님이신 김정환 장군님과 백두산부대장님이신 강기창 장군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만은 오늘이 부여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인식을 하셔서 첨단 안보 첨단군의 군민으로서 안보 의식을 돈독히 하고 이 시대가 바라는 국민상이 뭔지를 인식을 하셔서 오늘 먼 길까지 왔다 가시는 걸음들이 뜻있고 보람있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종환 칠성부대장님의 역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그 이곳에서의 문화 행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그 정상을 달리는 그런 그 문화인들이 펼치는 예술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칠성부대장입니다. 오늘 이 비목을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백암산기슭의 평화 때문에서 정말 비목 축출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칠성부대 장병은 저 사단장을 비롯해서 말당 이름병까지 아직까지도 북계가 남침 의혹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에 즈음해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 휴전선을 이상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오늘이기까지 산화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영령을 다시 한번 사단 전 장병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빌어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그쪽으로 부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노래를 이쪽에서 부르면 소리가 그쪽으로 쫙쫙 전달이 돼야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좀 얼굴을 스치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원도 최각규 지사께서 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사입니다. 이 우리 최 지사님, 네. 네,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최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강원도지사 최각규입니다. 우선 먼저 제1회 비목 문화제가 이곳 평화의 땀 기슭에서 열리게 된 것을 화천 군민과 더불어 축하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목 문화제를 주최해 주신 한명희 교수님 이하 비목마을 사람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강원도 화천군수 그리고 지금 마침 인사를 드린 칠성부대 부대장님과 장병 여러분께도 우리 강원도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행사가 바로 헌충일에 이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몇 번 사회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찍이 우리가 한국 동란 당시 이 골짜기에서 젊음을 불태우고 산화하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이제 이첫 이름마저 남기지 못하고 무덤마저 사라져간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목문화제는 제1회가 금년 치러집니다만은 내년 후년 더욱 앞으로 이 문화제가 새로운 현대사에서 길이 문화적으로도 빛날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기를 바라며 도로서도 그런 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화재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목문화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오신 하객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그 제1회 비목문화제를 즈음해서 새로운 시를 발표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선 비목마을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신경림 시인과 우리나라 시단에서 독보적인 그런 좋은 시를 많이 발표하신 홍윤숙 여류 시인께서 새로운 이 제1회 비목문화제에 즈음한 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자작시 낭송 순서로부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경림 시인이 직접 오셔서 정말 꼭 낭송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신경림 시인의 시를 대신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읽어드릴 분은 춘천의 시인입니다. 이영춘 시인께서 신경림 시인의 제1회 비목문화제에 즈음한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목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신경림 시인의 시를 제가 낭송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책자요, 프로그램 14쪽에 있는데요. 다같이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숨져간 그 호국 영령들의 영혼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전선을 떠도는 혼령의 노래 신경림 지음. 내 뼈는 바스라져 돌이 되고 내 팔다리 으깨어져 물이 되어 이루었구나 이 나라 한복판에 크고 깊은 산과 강 이루었구나 내 살은 썩어 흙이 되고 내 피 거름되어 흙 속에 베어 피었구나 이 산깃을 강가에 붉고 노란 꽃 피었구나 내가 쏜 괴로움에 내게 찔린 아픔에 99 고비 황천길 되돌아오기 몇만 밤이었던가 울고 떠나기 몇만 날이던가 이제는 형제들 모여 부담고 울 때 내 밭으로 친 머리통에 내 혀를 대고 내 깨어진 어깨에 내 입술을 대고 마음 활짝 열어제껴 통곡할 때 못나고 어리석은 한 세월을 우는구나 우리를 갈라놓고 등져 세우고 갈갈이 찢은 자들 찾아 길 나서는구나 너를 쏜 총과 나를 찌른 칼을 버릴 때 우리 몸에 붙은 더러운 먼지를 털 때 찢기고 더럽혀진 마음을 씻을 때 이제는 울음을 멈추고 몸에 붙은 우리들 몸에 붙은 때와 얼룩을 씻을 때 서로 찌르고 쏜 형제들 다시 아픈 상처 어루만지며 통곡하는구나 썩어 문드러진 팔다리 쓸어안고 우는구나 크고 깊은 산과 강이 따라 우는구나 붉고 노란 온갖 꽃들이 우는구나 들판을 덮은 갈대들이 우는구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 길 나설 때 형제들 팔다리 쓸어안고 우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영춘 시인의 낭송이었습니다. 춘천이 원래 호반의 도시면서 요즘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를 갖가지로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도 춘천에서 열리고 그렇습니다. 이영춘 시인의 시낭송 솜씨를 들으니까 춘천 시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향례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뭐 이분과는 정말 아주 젊은 시절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감명 깊었던 그런 시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1회 비목문화제가 열리는 것을 즈음해서 새로운 시를 지으셨습니다. 연세가 여성이어서 꽤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낭송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홍윤숙 시인의 자작시낭송인데 어떻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예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윤숙 시인이십니다. 이 땅에 꽃잎처럼 산하에 간 수많은 영령들에게 삼가 그 명복을 빌며 이 시를 바칩니다. 다시 2월에 홍윤숙. 보아라, 여기 한 조각 돌로 돌 밑에 하얀 백골로 누운 한때는 질풍 노도처럼 달리던 젊음, 젊음의 청동 가슴으로 막아내던 격전의 밤과 낮을. 그대들 왜 이 땅에 태어나 한 핏줄 형제끼리 서로 가슴 겨누며 목숨 바쳐 이 강토 지켜야 했는가. 그 길고 슬픈 이야기를 어찌 다 하랴. 청설처럼 푸르던 푸른 꿈, 푸르디 푸른 꿈, 희망 사랑이며 청춘을 후회 없이 포탄에 날려버리며 사라져간 한 시대 이 땅의 별들이여. 그대들 흘린 핏값으로 살아남은 숱한 호러미와 슬픈 아들 딸이 지난 세월 섬으로 쏟은 눈물 가난 외로움 뼈가 녹는 그리움의 눈먼 날들을 어찌 또 우리가 잊을 수 있으랴. 진실로 오늘 우리는 그날 그대들이 흘린 핏값으로 편히 잠들고 그대들이 바친 목숨으로 자유로이 노래한다. 보이느니 강바닥 진흙구덩이 높은 산 낮은 골짜기 지레 묻힌 휴전선 155마일 조국의 소명으로 꽃잎처럼 산화해간 가서 여기 한 조각 돌 밑에 하얀 백골로 누운 저 강산 푸른 하늘 우러러 잠잠히 지켜오신 영령들이여. 무슨 말 무슨 노래로 그대들 영혼 위로할까. 다시 그 무성한 녹음의 6월이 오고 묵은 상처 실록처럼 도지는데 이 땅의 희망은 갈수록 태산이고 가신이들 흘린 피 헛되이 오늘 바람 부는 벌판에 이름 없는 들풀로 돌아와 누워 쓸쓸히 바람에 나붓기나니 50년 쌓이고 쌓인 불망의 이름 통일의 길은 어디만큼 열렸을까. 어느 날 우리 그 꿈으로 수놓던 고향 가는 철길 다시 놓고 경의선 경원선 북으로 가는 길 달려가 볼까. 청천강 대동강 안주 박천 정주 의주 달려가 그 고향 달래강 푸른 물에 50년 흘린 눈물 씻어볼까. 아 어디서 아득히 막힌 하늘 뚫어주는 청청한 기적소리 울려오려나. 그날이 오면 그대들 흘린 핏값 젊음 희망 한 꿈 비로소 탐스런 열매로 맺히리니 6월의 짙푸른 녹음으로 다시 우거져 그대들 비로소 영원한 안식어들이라.
비로소 영원한 안식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홍현숙 시인께서는 오늘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 6.25의 비극이 뭐 어느 사람 하나 뭐 이렇게 피 맺힌 전부 다 그분들이겠습니다만은 홍현숙 시인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비목문화제 첫 번째로 시 낭송을 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깊으시라 생각하는데.